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소비 회복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가장 주가 수익률이 낮은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최근 증시 상황 및 단기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6월 FOMC 금리 이벤트를 확인한 증시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전 이전 주요 구심점 실종에 따른 단기 순고르기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를 지탱한 주체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6월 이후 주춤해지고 있고 기관 역시 6월 중순부터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추세적인 지수 상승 구간이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종 간 빠른 수선매로 수익률 방어에 나선 모습이라는 점도 시장 특징 중 하나라 보입니다. 올해 유난히 소외된 업종은 통신 장비와 유통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유통업은 올해 업종 지수가 강보합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16.7% 상승한 코스피 대비 매우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98로 상승해 3개월 연속 상승 및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외식 경기를 나타내는 외식 산업 경기 지수도 22분기 전망치가 92.21포인트로 2개 분기 연속 반등이 전망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이 소비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준의 완화적 금리 결정 기대감에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내 수출 회복에 따른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화 강세가 수입 물가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유통업 실적 역시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통업 내 저평가된 수급이 개선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서서히 관심을 가져도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의 주요 매출은 식자재 유통이고 서브로는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데 곡물가 하락과 국제유가 안정 그리고 달러와 약세로 식자재 원재료 가격 안정적 흐름이 예상되어 긍정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채널 및 프랜차이즈 확보로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어서 지속적 점유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점유율 상승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이익률 상승으로 연결되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단체 급식 매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분기 단체 급식 매출은 1,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 급증했는데 오는 2분기에도 전년비 성장은 물론 영업일수 정상에 따른 분기 기준 성장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적자 사업 부분의 어떤 해외 부분 철수를 단행했고 물류센터 오픈에 따른 비용이 컸지만 2분기부터 물류센터 정상화 및 가동률 확대에 따른 고정비 커버가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세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 성장과 동시에 수익성 회복이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주가는 작년 종가 대비 오히려 하락한 상황으로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4.8배 수준인데 아직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할인점 개선이 진행 중에도 백화점 부진 전망에 올해 주가가 13.4% 하락등에 있습니다. 1분기 백화점 3사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이 나타났지만 경기 침체 분위기와 2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는 아직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진행될 전망으로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점진적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연기금 위주의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주가는 PBR 기준 0.24배의 절대 저평가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중에서 CJ 프레시웨이와 롯데쇼핑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